champion, the Flying Dutchman.지금 이제 라이딩이 막 끝났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전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사이클로크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선수의 자전거 바로 캐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전거는 얼마 전 2020년 사이클로크로스에서 우승한 맷 밴더폴 선수가 사용하는 캐년 인플라이트 CF입니다. SLX와 SL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뉘어 있는데요. SLX는 최상급의 카본 프레임, 그리고 SL은 그보다 한 등급 아래의 제품입니다만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와 같은 자전거 동호인에게는 SL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자전거인데요. 여기서 캐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브랜드는 보통의 회사들처럼 대리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사에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 성능 좋은 자전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격 또한 현지 통화로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또한 각 자전거별, 연식별, 사이즈별 등등 검색 조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전거를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키가 180이 넘는 독일의 회사인 만큼 사이즈에 대해서는 구매하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은 관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최종 구매 가격이 아니므로 구매 전 꼭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 앞을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는 바로 캐년 인플라이트 CF SL 모델입니다. 저와 동일한 코스를 주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떨림도 훨씬 적고요. 5kg 이상 차이 나는 무게로 인해서 어필도 훨씬 가볍게 올라가는데요. 큰 의미에서는 이 자전거도 그래블 바이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전거는 CX 바이크입니다. 사이클로 크로스라는 장르의 자전거로, 영상 초반에 보신 것처럼 일반 자전거로는 주행하기 힘든 코스를 빠른 속도로 돌파하는 자전거입니다. 기본 타이어는 CX 경기의 허용 한계치인 33C 두께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SRAM 라이벌 11단 유압식 컨트롤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 이 자전거의 주요 코스에 어울리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기어비 사용을 위해 앞쪽에는 쿼크 파워레디 크랭크가 달려있는데, 추후에 스파이더암을 교체하여 파워미터를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쪽은 11단의 대형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오르막에도 일반적인 로드바이크보다 훨씬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의 형태는 일반적인 자전거와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CX 바이크의 독특한 경기 방식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모양인데요. 바로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뛰는 동작을 할 때 선수가 더욱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자전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자, 오늘 자전거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면서 이 자전거와 함께했던 재미있는 라이딩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Yeah.